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남도에서 다양한 축제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신기하고 다양한 볼거리가 풍성해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하루 종일 붐볐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주렁주렁 매달린 박사이로 난기를 한가로이 걸어도 보고 각양각색의 호박 사이에서 한껏 멋도 부려봅니다. 탐스런 방울토마토를 카메라에 담아도 보고 창도 농업과 힐링을 주제로 다양한 볼거리가 펼쳐진 농업박람회장에 하루 종일 가족들의 발길이 넘쳐났습니다. 애들한테 교육적으로도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또 볼거리가 상당히 많이 힐링이 되고 여러모로 잘 온 것 같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활용품에 디자인이 접목된 각종 제품들. 국내외 유명 디자이너들의 창의력 넘치는 아이디어 디자인 제품들에 청소년들이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주위에서 못 본 것도 많았고 생각을 바꿔서 디자인한 것도 신기했고 나도 그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계 디자인의 흐름을 조망해보는 국제 디자인 총회도 공식 일정에 들어가서 40여 개국 3천여 명의 디자이너들이 디자인의 산업화를 모색하는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서편제의 고장 보성에서는 애절한 남도 판소리의 향취를 느끼는 보성소리축제가, 해남에서는 초인문화제와 윤선도 선생의 문학세계를 조명하는 고산문화축제는 열리는 등 내일까지 다채로운 남도의 축제가 펼쳐집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